네, 오늘은 특수검사의 이해와 판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검사를 크게 심전도 검사와 신경근전도 검사 두 개로 나누어 봤는데요. 심전도 검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전도 검사는 여러분들이 아마 성인이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검사이실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 중에 하나고요. 특히 입원할 때는 반드시 시행을 하죠. 그리고 건강검진하실 때도 아마 심장 관련된 검사 중에 하나로 심전도 검사를 시행을 해보셨을 겁니다. 심전도 검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심장은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이 동방결절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심장 내에 전기 전도를 따라서 심장 전체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을 심장 전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그대로 그래프로 옮긴 것이 바로 심전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심장에 전기 신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운동장만하게 넓은 사무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제 그 사무실에 처음 출근을 한 거예요. 첫 출근을 했어요. 아직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이 사무실에 처음 왔을 때 스위치를 켜죠. 이 스위치를 켜면은 스위치에 가장 가까운 형광등부터 차르륵 하면서 불이 켜지죠. 그런 것처럼 이 스위치가 동방결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방결절을 딱 자극을 줬을 때 형광등이 켜지는 것처럼 심장의 각 기능에 운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신호를 전기 신호라고 보는 건데, 이 심장의 전기 신호를 피부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서 그림으로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전도입니다. 심근세포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기적인 변동을 하나의 커다란 파형으로 증폭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가 심전도의 변화는 심전도에서 발생시키는 심장 근육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요. 즉, 이거는 다른 말로 심장 운동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즉, 심전도는 심장의 운동을 전기적인 자극 반응으로 받아들여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요 뒤에 보시는 이 사진은 1903년에 최초로 심전도라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때의 사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심장의 자극 전도계를 알아야지만 심전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검사를 이해하려면 그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해부학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해부 생리학 지식을. 그래서 심장의 자극 전도계를 저랑 같이 쉽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얘는 뭐죠? 심장이죠. 심장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심장 그림을 붙여놨을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그러면은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좌심방, 좌심실은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바로 요 부분. 이게 바로 동방결절이에요. 동방결절은 우측 심방 위쪽에 있어요. 자, 이 동방결절이 스위치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전기적 신호가 시행이 돼요. 자, 이 전기적 신호를 요 선에 따라서 보내는데 어디로 갔어요? 지금 보면은 우측 심방으로 갔고 좌측 심방으로도 보내졌죠. 그래서 동방결절을 통해서 이 전기적 신호가 심방에 먼저 갑니다. 그러면 심방에 먼저 가면 심방이 수축이 돼요. 심방이 수축이 되고 이 신호들이 다시 모여서 어디에 모이냐면은 방실결절이란 곳에 모여요. 방과 실 사이에 있는 이 방실결절에서 모입니다. 이 모인 신호가 다시 히스번들이란 곳을 타고 내려가요. 내려간 다음에 양쪽으로 갈라져요. 자,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양쪽으로 좌측이랑 우측으로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요렇게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면서 어디로 가냐면,